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장애인 일자리 신규 직무인 생활체육 보조코치 직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보조코치 직무란 다양한 체육활동 분야에서 체육지도자를 보조하거나 체육 프로그램 진행을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이 직무는 스포츠 종목에 대해 이해와 흥미가 있는 등록장애인이면 가능하고 체육활동을 위한 신체적 제약이 없고 직무 지시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합니다. 직무 과정은 체육 프로그램마다 다르지만 크게 업무 준비와 프로그램 보조로 구분됩니다. 공통적으로 첫 번째 업무 준비를 하고 탁구, 배드민턴, 특수체육 등 프로그램 보조를 하게 됩니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체육 프로그램마다 다를 순 있지만 보편적인 탁구와 배드민턴을 예를 들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탁구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마스크, 근무복, 명찰, 탁구대, 라켓, 탁구공이 있습니다. 다음은 배드민턴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마스크, 근무복, 명찰, 배드민턴 라켓, 셔틀콕, 네트망, 배드민턴 지지대, 밀대가 있습니다. 이제 직무에 대한 과정을 순서대로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 준비입니다. 마스크와 근무복을 착용하고 명찰을 착용하고 옷매무새를 정리합니다. 두 번째는 탁구 프로그램 보조입니다. 탁구대를 정해진 위치에 가지고 온 뒤 펼칠 수 있도록 하며 탁구 네트를 설치합니다. 탁구대 주변에는 프로그램 이용자를 위해 라켓과 탁구공을 옮겨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체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상자의 운동 능력에 맞추어 속도나 위치를 조절하여 탁구공을 던져줍니다. 탁구공은 빠르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며 탁구대에 튕겨서 넘어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던져줍니다. 독립적인 탁구가 가능한 대상자에게는 탁구공을 가지고 서브를 넣어주고 지속적인 랠리를 이어가줍니다. 보조코치의 역할이므로 이기려는 커트, 리시브 등의 기술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닥에 있는 탁구공을 탁구공 수직기를 이용하여 수거하며 주 강사의 탁구 바구니에 채워줄 수 있도록 합니다. 수업 시간이 마무리되면 바닥에 남아있는 탁구공과 라켓을 교구실에 정리합니다. 또한 가림막과 탁구대도 정해진 장소에 정리하여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준비합니다. 세 번째는 배드민턴 프로그램 보조입니다. 그물망을 양쪽 고리에 걸고 팽팽하게 당겨질 수 있도록 합니다. 네트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가운데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배드민턴 프로그램 진행 시 필요한 라켓과 셔틀콕을 준비하여 프로그램 대상자에게 전달합니다. 프로그램 도구 준비 시 라켓에 오염물질이 묻어 있거나 라켓줄이 끊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셔틀콕 중 활용이 불가능한 셔틀콕은 분리하여 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원마커를 설치하고 위에 설 수 있도록 합니다. 주강사의 지도에 따라 대상자의 손을 잡고 뒤에서 스윙 연습을 보조합니다. 날아오는 셔틀콕을 보고 같이 스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손과 어깨를 잡을 때 힘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독립적인 배드민턴이 가능한 대상자에게는 셔틀콕을 가지고 서브를 넣어주고 지속적인 랠리를 이어가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조코치의 역할이므로 스매싱을 하거나 드롭샷을 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종료 후 배드민턴 라켓과 셔틀콕 등 도구를 모아 정리합니다. 도구 정리 시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고리에 걸려있는 네트를 해체하여 끊어지거나
엉키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또한 지지대를 정해진 장소에 옮길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신규 직무인 생활체육 보조코치 직무 안내를 마치며 앞으로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올바르고 안전한 직무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함께하겠습니다.